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,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. 이래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,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. 아멘. 신랑 서광영군은 신부 박효연 양을 아내로 맞이해서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서약하시겠습니까? 네. 신부 박효연 양은 신랑 서광영군을 남편으로 맞이해서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부부의 대화 정절을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시겠습니까? 네.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.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.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. You raise me.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크게 이루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게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주옵소서. 모든 걸 주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귀한 가정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마음과 이 결심에 영원토록 변함이 없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. 아멘.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.